6월 5일 바이블텔링으로 시편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알다스헷은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시는 56편과 쌍둥이 같은 시이고 구조와 사상 등이 공통됩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특별히 굴에 있을 때입니다. 아둘람 굴이거나 엔게디 굴이었을 것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모든 기대를 하늘에 걸었습니다. 그는 모든 구원과 도움의 근원을 위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자리 잡은 신앙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의 대적은 보통 대적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삼킬 정도의 대적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대적의 이와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고 한 것은 그들의 말이 사람의 살을 베어낼 정도로 예리하게 쑤셔댄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다윗의 앞길을 막으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므로 다윗은 억울하게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들을 공격하는 악도들은 결국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됩니다. 7절에서 1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 깊어졌습니다. 다윗이 이런 아름다운 시를 동굴에서 지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에서 영광은 문자 그대로 영광이나 영예를 말하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영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과 진실을 굳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그런 굴 속에 피해 있으면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굴 속에서 다윗은 비파와 수금 같은 악기들을 모두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새벽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를 말합니다. 시인은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눈으로 주의 인자는 너무나 커서 하늘에 미치며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오늘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윗 같은 감상이 없습니다. 진리는 땅에 떨어지고 주님의 인자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은 높았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확고하고 결연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에 확정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에워싸고 악한 자들의 공격이 거셀지라도 오직 우리의 눈은 주의 진리만을 바라보며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